요리를 해볼까? 짜자잔. 일단 불을 좀 데우고. 네, 고기! 고기! 우리 집에 고기가 진짜 이렇게 없었나? 아, 장을 안 본 거 아니에요? 고기가 있는데. 어? 많이 드실 것 같은데. 김원지 면접관을 구해줄 구세주가 등장했으니. 누구세요? 고기가 도착했습니다. 우와. 오늘의 신박한 자소서 주인공 박우진 대표입니다. 고기가 배송이 되네요. 우와! 주인공 우와. 덕분에 고민 끝! 행복 시작! 알아두면 쓸데많은 신박한 자소서. 오늘 저녁은 해결됐다. 지금 출발합니다. 신박한 자소서. 제가 아는 그 고깃집이 아닌데요? 그 빨간 조명의 고깃집 있잖아요. 신정동 외곽에 자리한 이곳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언제든지 주문 가능한 온라인 정육점인데요. 아침에 만든 신선한 고기와 밀키트를 당일 배송하고 있습니다. 이야. 정육 분야에 당당히 도전장을 내민 박우진 대표는 온라인 정육점 운영 3년차 열정 만렙 내공의 소유자입니다. 여기서 대표의 이력서 온 게 고기의 진심인 그는 식품 즉석 가공 분야에서 상까지 받았다는 거. 신박한 자소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압박 면접을 시작하도록 아하, 하겠습니다. 압박 면접. 자, 잘할 수 있어. 오케이. 자, 다시 한 번 더. 화이팅! 먼저 온라인 정육점을 하게 되셨는데 그 이유가 뭐죠? 아, 그 제가 울산을 좋아해서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울산 자체가 축산이라는 콘텐츠가 진짜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알리는 업체가 그렇게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공업도시지만 이렇게 또 좋은 또 콘텐츠가 많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 울산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이 일을 하면서 상을 받으신 적이 있다. 네네네. 아무래도 조금 이제 식육 즉석 가공업을 하는 데는 한 6천 곳이 있어요. 아. 그 중에서 제가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이야. 그 이유가 뭐죠? 양념육이라든지 이런 것만 판매를 하지 저희같이 전문적으로 소세지라든지 햄을 만드는 곳은 없습니다. 어허. 그게 좀 기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가장 대중적인 소시지를 만들기 위해서 박우진 대표는 독일 마이스터 2년 과정을 모두 마스터했다는 거. 대단하시다. 소시지를 만들기 이전에는 뭘 하셨죠? 조금 좀 이력이 좀 특이하긴 해요. 제가 한 11년 정도 웨딩 플래너를 했었어요. 좀 특이하죠? 리얼리? 진짜요? 네네네. 그리고 한 7년간을 또 이제 레스토랑을 운영하게 되었고요. 레스토랑을 하면서 제가 시간 틈틈이 이제 매일 3시간씩 정육점에서 일을 도와주면서 배우셨네. 아무래도 이제 기술이는 전문 기술이잖아요. 잘 안 가르쳐 주지만 제가 그렇게 또 직원으로 가서 무료로 해주다 보니까 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게 저에게 지금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정육점의 운영의 기본은 신선도. 가장 중요한 거는 고기의 신선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신선하다고 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분명 하루 이틀은 지나게 되는데 네.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죠?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울산에서 유일하게 또 당일 배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오는 배송이 아니라 당일 저희가 울산에 직접 배송을 해드리기 때문에 가장 신선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최고죠. 그럼 박우진표 소시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현장 검증해 보겠습니다. 고기는 당일 도축한 1등급 산청 흑돼지를 사용하는데요. 고기 선별부터 즉석 가공식품을 만드는 모든 과정은 대표의 손을 거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고기가 잘 갈려졌는지 또 꼼꼼하게 상태를 확인하는 박우진 대표. 그의 사전에 대충이라는 없습니다. 자, 어때요? 고기가 지점토처럼 쫀득쫀득하죠? 전분 없이 오직 고기 힘으로만 만든 겁니다. 곱게 갈린 속재료는 기계를 사용해 양의 장자 안에 채워넣고요. 소시지가 쨍글쨍글 윤기가 아주 짜르르르르 흘러나네요. 이야. 첨가물과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은 수제 소시지가 드디어 완성이 돼가는데요. 유통기한은 짧지만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 소시지입니다. 자, 그럼 이 맛은 과연 어떻게 될지 일단 넣어주시고요. 실무 면접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보여줄 네. 이 메뉴들은 다 어떤 메뉴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캠핑을 가게 되면 간편하게 좀 드시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소세지를 이용해서 밀키트 핫도그라든지 그리고 부대찌개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네, 저희한테 가장 많이 나가는 메뉴 두 가지를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식감 좋은 소시지가 되려면 고기의 육즙 관리가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소시지 하면 칼집을 내세요. 그렇죠. 칼집을 내면 육즙이 다 날아가 버려요. 에이? 그래서 저희가 육즙이 팡팡 터지기를 몰랐어요. 원하는데 육즙이 몰랐어요, 안 나온다 저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걸 보면 인스타 보면 이렇게 촤 칼집을 다 넣어놨어요. 아주 예쁘게 내놨죠. 네, 그 보기는 이쁘지만 맛은 없어요. 약간 떨어져요. 맛은 잘 있겠지만 구워지는 줄 알았어요. 소시지에 칼집을 넣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도 참 맛있거든요. 자, 꿀팁이 맛있죠. 간단하네요. 아, 일단 냄새는 굉장히 고소한 냄새. 그렇죠. 네. 입맛 까다로운 면접관의 마음을 과연 사로잡힐까요? 괜찮아요? 네! 태어나서 처음 먹는 핫도그 맛이에요. 어허. 빵은 바삭바삭한데 소시지는 진짜 부드러워요. 그리고 딱 씹었을 때 육즙이 팍 하고 나오고 진짜 캠핑 갈 때 소시지를 씹을 때마다 이렇게 해요. 저희 칼집을 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는 버섯 소시지. 이건 또 어떤 맛일까요? 우와! 되게 고소한 냄새 나요. 버섯 소시지? 네. 네. 우와! 정말! 와! 돼지고기가 되게 고소하잖아요. 이거 구웠을 때. 맛이에요. 저희 보시면 좀 탱글탱글하지 않아요? 네. 맞죠? 소금으로 물은 저희가 결착을 낸 거라서 씹었을 때 좀 고소하고 좀 탱글탱글함이 좀 더 오래 남아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끝맛이 텁텁하지 않잖아요. 네. 깔끔하게 떨어지잖아요. 네. 그게 저희가 이제 화학 첨가물을 넣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이어서 소시지가 들어간 초간편 음식 부대찌개를 준비했습니다. 와, 소시지 크기가 네. 엄청나네요. 아끼지 않으시네요. 예. 와, 막 휘저지 않아도 되나요? 자연스럽게. 네, 뭐든지 자연스럽게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말씀 너무 잘 보이시나요? 이게 고기 입자? 네. 안에 고기 입자가 박혀 있어요. 오, 맛있겠다. 그래서 이걸 씹을 때 고기를 두 번 먹는 느낌? 재료가 다 준비되어 있어서 간단히 넣기만 하면 음식이 완성되는 거지요. 밥과 술을 부르는 얼큰 담백한 부대찌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맛 검증 들어갑니다. 우와! 이거는 진짜 목소리 이상해졌어요. 혹시 뭐가요? 해장하기. 아, 네. 진짜 깔끔한데요? 부대찌개는 조금씩 고기가 계속 배이거든요, 국물에. 그렇죠. 네. 처음 맛과 끝맛은 진짜 달라져요. 오래 끓여야죠. 맛있겠다. 근데 진짜 어려워요, 은근히. 맞아요. 식감이 좀 다르죠. 네. 쫄깃쫄깃하네요. 네. 와, 근데 이 부대찌개면 핫도그면 그냥 뭐 하나 연구에 고민을 걸쳐서 만드신 게 딱 먹어보자마자 티가 나요. 아, 그러면은 이걸 이제 홍보를 또 열심히 해주셔야 네. 되잖아요.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보통 많이 하세요? 고객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통로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이제 고객들하고 바로 소통을 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있어서 라이브 커머스라고 해서 그걸 통해서 지금 저희가 만든 소세지를 라이브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방송을 하셔야 되겠네요. 많이 하죠. 네, 아, 그러면 저희가 이왕 온 김에 열심히 먹었으니까 네. 또 일당을 좀 함께 하고 갈까요? 밥벌이 좀 할 수 있겠습니까? 매출에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어요. 육류 가공 제품을 만든 사람이 막상 카메라 앞에 선다는 것은 쉽지 않은 도전이었는데요. 부족함을 채우고자 매주 한번 라이브 커머스 교육을 받으며 열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부산까지. 괜찮아요? 네. 오. 맞을 그 맵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맥주 생각이 나네요. 제가 술을 좀 끊었어요. 근데 요즘 제가 자 한번 리액션. 오, 방송 잘하시네요.
아, 저분 방송인이에요. 그러니까 방송인이신데. 아~ 저 혼자 할 때는 좋아요가 안 올라오는데 아, 역시 우리 후디님이 있으니까 바로바로 올라오네요. 신박한 면접관과 함께한 깜짝 라이브 커머스. 많은 분들의 큰 관심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네요. 자, 일단 저희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잘하시네요. 아니요. 진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생산자지만 판매자의 마음을 조금 헤아려보면 어떨까 해서 지금 가정을 밟고 있고 그리고 제 애들을 또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이제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홍보맨, 소통맨을 꿈꾸는 박우진 대표, 앞으로의 목표는 뭘까요? 목표가 울산에서 축산 그 관광단지를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울산 하면 아무래도 이제 고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와서 고기를 또 직접적으로 만져보고 또 그걸 또 즐기면서 울산이 그런 쪽으로 해서 관광 쪽으로 조금 뻗어나갈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의 꿈을 응원하면서 신박한 자소서 통과!